안녕하세요. 난방이 필요한 프리버드의 원팀장. 네, 저는 임정우입니다. 너무 추워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결국 아까, 잠바를 꺼내 입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희 그 프리버드 컨텐츠 통기어 투데이스 기어 항상 시청하시는 분들만 시청하시거든요. 새로운 시청자들을 저희가 특히 우리 여성 시청자분들을 영입하려고 가진 애를 쓰고 있으나 지금 계속 애로사항에 지금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까에 이어서 오늘 지금도 허밍버드 허밍버드 깁순이 시리즈 허밍버드 에이지 아티크 내추럴을 가져왔습니다. 아까의 슈프림에 비교해서 이거 딱 보면은 뭔가 좀 많이 달라졌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지만 뭔가 아까의 그 모델을 다시 하고 있는 듯한 이상한 느낌을 또 받고 있어요. 약간 살짝 한 2.5% 정도 소박해졌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가격은 또 확 다운됐죠. 아까 그게 400만 원 중반대였는데 또 300 초반이니까 100만 원 정도 차이. 위에 헤드부터 보고 가실게요. 오픈부 헤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뒷부분을 돌려보시면은 또 그로버 헤드 머신이 그로버 헤드 머신인데 굉장히 독특해요. 미니 그로버예요. 그래서 딱 잡았을 때 화면에서는 어떻게 비율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또 잡으면 좀 다르잖아요. 또 너무 또 작고 이게 또 특이하게 180도를 이루고 있어요. 보통 뭐 45도와 90도로 나오는데 180도로 특이하게 이루어져 있네요. 그리고 넥은 마호가니고요. 지판은 리치라이트입니다. 리치라이트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목재 이름은 아니고요. 합성 수지예요. 그렇죠. 합성 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뭐야 그럼 이게 300만 원대 지판에 뭐 이렇게 뭐 플라스틱 갖다 놔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창영 사장님께서 가끔씩 하시는 그 사이테스 문제가 있는데 로즈우드가 이제 벌목 금지되고 이제 유통이 금지되다 보니까 많은 기타 회사들이 좋은 목재를 이제 좀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좋은 목재를 구하면 구할수록 단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목재와 비슷한 재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회사들도 이제 뭐 업체들도 많이 생기고 이 리치라이트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약간 느낌은 제가 쳤을 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제가 쳤을 때는 뭔가 좀 탄성이 좋고 약간 에보니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저도요. 색깔도 이러다 보니까 뭔가 에보니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뭐 일렉 기타 같은 경우에도 에보니 대체로 또 리치라이트 많이 또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리치라이트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꺼리케이시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상판은 시트가 스프루스고 여기 로지시도 아름답게 올라가 있고요. 바인딩은 ABS 멀티플라이로 되어 있습니다. 후판은 백앤사이드는 로즈우드로 되어 있고요. 로즈우드도 굉장히 질이 좋네요. 제가 이번에 중국 데려갔을 때 로즈우드를 좀 많이 찾아서 돌아다녔어요. 유통할 수 있는 로즈우드가 뭐가 있을까 했는데 거기서 이제 AA급 이상급 로즈우드를 좀 많이 만나봤는데 그거에 비교해도 정말 뒤지지 않는 정말 좋은 목재인 것 같습니다. 그냥 봐도 굉장히 훌륭한 로즈우드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너트와 새들은 터스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새들부터 보여드릴까요? 터스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선 모델과 같이 픽업이 박혀 있는데 픽업은 LRBX 엘레먼트 VTC입니다. 아 이거 픽업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실제로 저도 사용하고 있는 픽업인데요. 엘레먼트 VTC라고 하면은 볼륨톤 컨트롤이죠. 그래서 원 볼륨 원 톤으로 이루어져 있는 픽업입니다. 천천히 연주를 해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눠보실까요? 지금 핑거링 사운드와 스트로크 사운드를 듣고 왔는데 어떠신가요? 연주해 보시니까 딱 아메리칸 하드록 있지 않습니까? 뭐
왜? 네, 그런 느낌. 예. 네. 예. 네. 백문이불여일청. 예. 네. 그런 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연주해 보면서. 예. 네. 자연스럽게 고교 시절까지만 네. 들었던 스매시 네. 포기스가 소환되고. 네, 아,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네. 그 사실 네. 그 통기타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틴이나 테일러가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선호하는 사운드일 수 있고 깁슨 특유의 그 텅텅거리는 기존에 나오던 그 모델들의 텅텅거리는 사운드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기존에 나오던 허밍버드 그 시리즈보다는 좀 많이 밝아진 것 같고 약간 허밍버드 시리즈 중에 그 아티스트 모델 같은 아티스트 느낌도 예, 좀 많이 봤네요. 요거는 딱 그 전에 저희 그 스프림 모델보다는 딱 밴드 음악에 확실히 네. 잘 어울리는 예. 네. 리드 싱어 분이 네. 강력한 스트럼을 하면서 예, 네. 그롤링을 하시고 그러면 굉장히 통기타 치면서 예. 그롤링 예. 아니 멋있잖아요. 예. 예.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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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 건 없으니까요. 네. 어 그러면은 지금 네. 이제 또 픽업 설명을 들어갈 건데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 픽업은 네. 에라벡스 엘리멘트 VTC 픽업입니다. 네. 픽업 사운드 좀 들으면서 네. 한번 또 조절도 한번 해보시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눠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네, 픽업 사운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볼륨을 제가 빵으로 해놨고요. 네, 볼륨이고요. 톤은 지금 중립으로 놨어요. 거슬리거나 그러진 않네요. 그죠? 네. 네. 자, 빵으로 나와 볼게요. 극단으로. 네, 역시 적절하게 거의 대부분 에라벡스 시리즈도 그렇고 중립 정도로 놓는 게 가장 네, 뭐 앰프에서 제가 지금 제가 원하는 좀 대역으로 좀 만져 놓긴 했는데 거의 뭐 플랫한 상태에서 뭐 DI로 그냥 받으셔도 중립 정도로 놓으시는 게 저는 예. 네. 어떠세요?
저는 네. 지금 되게 약간 좀 혼란이 왔어요.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원래 이 회사 입사했을 때 저는 통기타 판매로 입사를 했거든요. 네. 원래 통기타를 좋아하고 네. 그쪽에서도 뭐 조회할 것까지는 없지만은 굉장히 저도 이제 많은 지식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한테는 항상 좀 선입견이 있었어요. 좀 혹시 깁슨 통기타 좋아하시나요? 굉장히 좋아하죠. 저는. 저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갖고 싶은 기타는 아니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뭐 버스킹도 많이 하고 저 같은 경우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연주를 하고 하다 보니까 색깔이 너무 뚜렷하다고 해야 될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좀 텅텅거리는 그 느낌 때문에 아 정말 좋아하지만은 갖고도 싶지만은 굳이 내가 쓸 것 같지 않은 기타였기 때문에 되게 그랬었는데 지금은 많이 뭔가 바뀐 것 같아요. 깁슨이 올해 뭔가 합주도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핑거링, 뭐 핑거 스타일이라든지 스트로크에도 어떤 음악에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네.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면서 굳이 허밍버드라는 이름을 낸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아직은 의구심이 들지만은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국내 유저분들은요, 그 국내 핑스의 네. 어떤 핑스 그 연주자분들 분포도를 보면 깁슨 기타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네. 예.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문이었고 아쉬웠는데 네.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각종 타격기 네. 이런 거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연상되는 사운드들은 예, 그 강력한 보컬이 예, 굉장히 뭔가 예전에 크리드 노래하시는 분이 뭐였지? 예, 아 너무 좋아요. 왜 딱 그러는 게. 약간 그런 음악들 좀 여러분들 이런 음악도 많이 들으셔야 되지 않나. 요즘 너무 레드벨벳만 좋아하지 마시고 이런 음악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점점 매력에 빠져들고 있어. 이 조합 너무 좋아. 하여튼 네. 약간 마이 세크리파이스 약간 아, 그런 예. 음악들 굉장히 나오는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점수를 주신다면 점수는 저는 요 제품은 요 제품도 4점 드리고 싶네요. 네. 아 그러시군요. 네 저는 한 줄 평은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그 느낌을 좀 이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 어색할 때가 있잖아요. 아, 오랜만에 그치. 만난 동창이 어색하다. 네.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해왔던 그런 깁슨 허밍버드에 대한 색깔이 뭔가 담겨 있으면서도 뭔가 어색해. 이 친구가 지금 저한테도 뭔가 어색해요. 분명히 좋은 건 알겠는데 아 옛날에 친했던 말 불화 친구인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그래 너 이름이 잠깐 뭐였더라 반갑다 친구야 느낌 약간 예.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하지만 점수는 4점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저랑 동일하게 네. 예. 그 마지막 별점 하나를 못 단 게 정말 깁슨을 사실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친구들이 마감이 좋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아. 예, 300만원, 400만원 가도 여러분들이 무슨 얼마나 돈을 많이 지불하셔도 절대 마감이 좋아지진 않아요. 예, 그게 상품성으로서는 약간은 떨어지는 부분이라고는 생각은 해요. 물론 악기는 소리가 좋아야 되지만은 이런데 이렇게 좀 약간 도장이 일어난 부분이라든지 아. 그런 게 계속 눈에 밟혀서 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뭔가 옷을 허름하게 입고 와서 어색한 느낌,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사실 뭐 미국 제품이라고 해서 막 OEM만큼 굉장히 그 마감이 꼼꼼하다든지 그런 네. 건 또 아닙니다. 또 네. 이게 보면요. 보편적으로 예, 그런 부분에서도 아쉬움이 오히려 약간 일제 기타보다 좀 러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메이드 인 자판 이런 것보다. 아, 약간 네. 좀 험악한 형들이 네. 아르바이트 하면서 깁슨을 네. 만들어내는 약간 좀 네, 약간 잭와일드 같이 생긴 형들이 네. 왜 와이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수염 이렇게 나가지고 만들 네. 것 같은 그런 예, 소리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소리와 느낌이 아닌가.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이번 시리즈는 이번 기타는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에 또 다른 기타는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